Oh.
우리 하나님 찬양에서 일어나셔서 전심으로 내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영광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본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 천하에게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상반기 교회 교육 가운데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모두에게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은혜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꿈과 청소년 및 대학 청소년 후에 우리 교회 차세대들의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초에 꿈꾸고 계획했던 기도 제목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개의 마음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결단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외관에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단에 세우신 다 목사님 성분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모든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고통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금요 초야 기도의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오니 워싱팀 찬양 가운데 영광을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연합선교회 금요철야 찬양팀 방송실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보면서 그런 생각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저분들이 점프를 할 때 빌리 엘리어트가 들으시기나 확 뛰어오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아니에요. 어깨 50견이라도 지금 팔 높이 높이 드시는 겁니다. 우리 일상이 또 우리 몸이 세상에 비교되는 다른 것들보다 연약하다고 해서 또 부족하다고 해서 아니면 또 더 잘났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마음 놓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상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몸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 일상으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찬양하는 우리 더하모니 워십 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와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경배하십시오.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드렸습니다. 2015년 복합을 위해 함께 예배하는 분들.